물리학이 사회현상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김범준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범준 교수님 촛불 세듯이 잘 세주시기 바랍니다. 네, 300번 내려주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옥 교수님 의견대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네, 들어주세요. 네, 큰 차이 없는 것 같죠?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의견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어놓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고요. 뭐 그 조금 더 김범준 교수님의 생각에 약간 동의를 더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라운드를 마치겠고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2라운드로 들어가서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통계적 예측과 동역학적 예측은 다른 것인가?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일단 용어 자체가 그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서 먼저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범준 교수님께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동역학적인 예측이라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냐면 그 F는 MA로 시작하는 뉴턴의 고전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동역학적인 예측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양자역학에서는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예측하는 파동함수의 미래 같은 것을 동역학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학적인 예측은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떤 입자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예측되는 결과도 같은 입자의 미래의 상태입니다. 그 반면에 통계적인 예측은 조금 다릅니다. 통계적인 예측에서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입자들의 상태가 될 거고요. 통계적인 예측의 결과로 등장하는 것은 그 많은 입자들의 각각의 입자의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입자가 그 전체가 한 시스템을 구성할 때 시스템 전체를 그 대표하는 어떤 아주 극소수의 거시적인 변수에 대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예측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큰 스케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적은 수의 거시적인 변수로 설명하는 것이 통계적인 예측이라고 한다면 동역학적인 예측은 미시적인 정보에서 시작을 해서 미시적인 정보를 예측하는 것이 동역학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양자역학적인 그런 데서 나오던 상태라든가 그런 문제하고 통계라고 하는 것 차이 같은 걸 잠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그 이번 그 대담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김범준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역시 구분 드리겠습니다. 예, 통계적 예측, 동역학적 예측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전 역학에서는 일단 위치와 어떤 운동량, 뭐 속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바로 다음 순간에 시간이 dt라고 물리학자들이 적으면 무진장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라는 시간에서 무진장 짧은 바로 다음 순간에 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고전역학이라는 동역학의 한 분야에서의 예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양자역학도 사실은 파동함수의 현재의 값으로부터 파동함수의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양자역학이 어떤 결정론적인 성격을 갖느냐 확률론적인 성격을 갖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양자역학에서조차도 표준적인 코펜하겐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죠. 파동함수의 미래는 사실은 결정론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역학이 확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파동함수 자체의 의미가 확률의 의미를 갖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파동함수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 그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역학적인 예측과 통계역학적인 예측이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제가 뭐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입자 하나의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인 예측에선 그거보다는 전체가 어떤 거시적인 상태에 있는지가 관심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연장에
기체 분자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뭐 제가 이런 계산은 잘 못하는데요. 뭐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가 6 곱하기 10에 23승 개니까요. 뭐 한 10에 27승, 10에 28승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요점은 무진장 많다는 겁니다. 이 안에 기체 분자가. 그런데 이렇게 기체 분자가 많을 때 우리가 과연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 수많은 기체 분자 중에 제가 예를 들어 뭐 정각, 지금 몇 시죠? 뭐 8시 38분 정각에 3758번째 입자가 어느 위치에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뭘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안들 우리가 이 강연장에 있는 기체 분자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통계적인 예측은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것,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는 입장이 동력학적인 예측과 다릅니다. 통계적인 예측에선 이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 강연장의 온도는 어떨지, 압력은 어떨지, 그렇게 아주 소수의 거시적인 변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통계적인 예측이죠. 질적으로 다릅니다. 동력학적인 예측은 미시적인 상태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통계적인 예측에선 거시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아주 극소수의 변수를 예측하고 싶어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재밌게 본 아주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보통 잘 아시듯이 식빵에 버터를 바르고 떨어뜨리면 어느 쪽이 떨어지나요? 버터 바른 쪽이 땅에 떨어져요. 예. 그런데 이걸 정말 동력학으로 해결하려고 한 논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분이 이 H가 높이가 H인 테이블에 이렇게 식빵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가다가 이 상태가 되면 얘가 회전하면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버터 바른 쪽이 정말로 바닥에 닿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걸 동력학적으로 예측한 논문입니다. 이건 정말로 버터 바른 식빵 하나의 동력학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인 예측에선 버터 바른 식빵 하나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많이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식빵을 떨어뜨렸을 때 도대체 몇 퍼센트가 버터가 바른 쪽이 땅에 닿을까가 궁금한 게 통계적인 예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식빵 하나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식빵 중에 얼마나 많은 식빵이 바닥에 버터 바른 쪽이 닿을까가 궁금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 역학을 하는 그런 연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거시적인 성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야가 이쪽이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과학 기자를 멘붕에 빠뜨린 그런 노벨 물리학상이었죠.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과학자가 설명을 해도 기사로 옮길 수 없는. 그런데 그때 그 왜 거시적인 성질이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위에 있는 녹차 잔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구멍이 뚫린 손잡이가 하나도 없고요. 이건 구멍이 뚫린 손잡이가 하나가 있고요. 이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시적인 방법으로 이 물체들의 구멍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커피잔 하나의 일부분을 현미경으로 아무리 자세히 본들 우리는 이 커피잔이 갖고 있는 구멍의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미시적인 정보로 환원할 수 없는 거시적인 특징인 거죠. 이게 바로 통계역학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쪽입니다. 한번 여기 있는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가까워요? 이거는 구멍이 하나죠.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걸 찰흙 반죽처럼 생각하신 다음에 찰흙 반죽을 적당히 주물러서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도넛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세 개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물체와 이 물체는 거시적인 특징, 즉 구멍의 숫자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거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통계물리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구체적인 점 하나의 성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분이 진짜 애쓰는 거 보이시죠?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빵을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찢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하신 물리학자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 설명을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기자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기사가 아주 그런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게 통계 물리학에서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그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라는 거는 여기서 아이고 이게 그냥 양자역학적인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파동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파동함수가 파이라는 어떤 그 복소수로 표현되는 위상을 갖습니다. 이 위상이 바로 여기서 화살표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안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소용돌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보세요. 우리는 이 시스템의 일부분을 봐갖고는 절대로 소용돌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은 이 바깥을 따라 3바퀴를 돌아봐야 알 수 있어요. 거시적인 특징인 거죠. 소용돌이 하나가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소용돌이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만 봐서는 알 수 없어서 앞에서 이분이 고생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랑 아주 비슷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분야가 바로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야입니다. 그게 또 통계물리학에서 굉장히 표준적인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심지어 이상욱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두 얘기, 동력학적인 예측과 통계적 예측의 차이를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는 그 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실행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서 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오른쪽 밑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의 분포를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저 팀장님께서 그 이니셜라이즈 버튼을 딱 누르시면 처음에 커피숍의 위치는 아무데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애들이 옮겨가는데요. 이 옮겨가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그 방법입니다. 주변을 둘러봐서 내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학교라면 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총합이 너무 길면 지금 현재 위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 과정만 여러 번 반복을 해도 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기울기를 갖는 요 커브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 통계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구체적인 학교 하나가 어디에 올지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별적인 예측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계물리학자들이 이런 거시적인 통계적 성질도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런 통계적인 패턴 자체가 일종의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키가 작잖아요. 뭐 동의하시기를지 않길 바라지만 근데 제가 키가 작은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제가 키가 작은 줄 알려면 우리나라 표준 남자들의 키의 평균을 알아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교의 위치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 라인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이런 연구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예, 또 발표 자료로 돌아가세요. 예,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측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건 패턴이 다른 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진에 대한 예측도 저는 비슷하게 보는데요. 현재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안에서는 구체적인 지진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합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측은 못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인 패턴을 알면 대비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어떤 우리나라에서 만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정도로 커다란 규모의 지진이 만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친다면 우리가 100년 버틸 건물을 설계할 때 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지진에 대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지진에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특정 규모의 진도를 갖는 지진이 얼만큼 흔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은 지진을 대비하는 데에선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통계적인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통계물리학에서는 모형 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여기 아마 뇌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뇌과학에서도 여기 제가 나열한 것들이 다 신경세포 하나를 기술하는 다양한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타 분야와 통계물리학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미시적인 모형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지 혹은 가정의 숫자가 가능한 단순한 것 그럼 몇 가지 크리테리언으로 미시적인 모형을 선택하는 거지 단 하나의 모형이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양자역학에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있지만 통계역학을 이용을 해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는 그런 이퀘이션은 없습니다. 아주 사수의 여러 방정식이 있을 뿐이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고 싶은 건데요. 통계물리학은 현재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현재 일부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미시적인 예측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통계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그 마감할까 하고요. 사실 그
그 투표를 여러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그 제가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그 이상욱 교수님이랑 같은 데였어요. 그런데 여기 그 이걸 오거나이즈 하시는 우리 김수현 선생님께서 같으면 재미없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위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상욱 교수님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글쎄요. 저는 뭐 솔직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서 좀 안심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물리학자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발표를 할 때 물리학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다음날 분명히 물어볼 텐데. 그래서 저 같으면 천문학자니까 뭐 우주론이나 블랙홀까지는 되는데 뭐 고체 물리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특히 멘붕이 왔던 게 제가 아는 뭐 과학 어떤 잡지의 기자는 다른 기사로 작년에 중력파가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기사 다 써놨는데 나왔는데 설명 들어도 몰라가지고 울면서 썼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9시 텔레비전 뉴스에 인터뷰가 예정됐던 것들이 많이 캔슬이 됐습니다. 기자도 이해 못하고 중력파 준비했는데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주에서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물리학, 통계 물리학의 어떤 특징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듣고 계신데요. 그런 차이를 구분해 나가는 데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대담의 관점입니다. 이상욱 교수님한테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철학적인 함의를 좀 보태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동역학적 서술과 통계적 서술 혹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통계역학적 서술 그리고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사회과학 일반에 확장시키면 통계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저와 김범준 선생님께서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영역을 나눠서 저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의미의 그 확장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통계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동력과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과 다른 레벨이라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정보나 설명이나 아니면 통찰력을 준다는 걸 깨달은 게 18세기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계몽 시기가 statistical thinking 통계적 사고가 본격화된 시기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거의 결정판이 사회과학에서 물론 그건 19세기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학자로 유명한 뒤르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뒤르켄의 자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주장하는 게 죄송합니다. 자살 얘기를. 그러니까 사회현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연들이 다 다르겠죠. 아주 기구한 사연들이고 다 특별한 사연들인데 뒤르켄이 주목하는 건 그 책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 프랑스의 전혀 다른 도시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조건이 너무나 다른 마르세유하고 파리하고 자살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해보면 그 패턴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물론 파리가 훨씬 많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그 패턴에 있어서는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범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개별적인 자살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결코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 그걸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일종의 패턴 그걸 이제 뒤르킹은 소셜 팩트라고 얘기했죠. 사회적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사회적 사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거시사회 수준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수준의 사실들을 탐구하는 걸 사회학의 어떤 그 사명으로 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실제로 이런 통계적 수준이나 거시적 수준의 어떤 사실이나 설명이나 통찰력이 개별 개인 혹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그 분자 하나 원자 하나를 쫓아가면서 동력학적으로 시간에 따라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요구하셨으니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식론하고 방법론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존재론은 좀 복잡한데요. 그거는 아마 거의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식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식론이란 건 결국은 과학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는 거고 만약 통계적인 이론과 동역학적 이론이 차이가 있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아까 뒤르킹의 얘기처럼 실제로 개인 혹은 어떤 그 단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을 세운 것과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할 때 나타나는 어떤 패턴이나 통찰력이 상당히 다른 정도의 지식이나 인식의 내용들을 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의 쉬운 버전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지 않다. 이제 그건 이제 판원주의에 대한 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히 이것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무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말고 그것들을 숲으로 묶어서 봤을 때 등장하는 새로운 현상들이 있고 그걸 물리학에서는 떠오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Emergent Phenomen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떠오름 현상들이 사실은 사회현상이나 문화현상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인식론적 근거를 역으로 이거를 놓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통계적인 수준의 그 설명과 동역학적 서술의 설명 사이의 차이점을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로부터도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평균화의 오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의 키는 여성의 키보다 평균적으로는 큽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남성보다 키가 큰 여성이 존재하고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보다 키가 작은 남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는 항상 집단의 특징들을 그것의 평균값을 그 집단에다 부여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뭐 남성의 뇌는 여성의 뇌랑 다르다. 물론 다르죠.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남성의 뇌는 이렇게 형성돼 있고 여성의 이렇게 형성돼 있어 공집합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같고 통계적으로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설사 다르다고 해도 남성 중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여성적 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고 여성의 뇌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남성적 뇌의 특징을 가진 사람 상당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리고 그걸 이렇게 좀 팔아먹는 좀 나쁜 과학자들은 그걸 가지고서 아 남자 뇌하고 여자 뇌는 기본적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확장시키는데 마치 과학의 권위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통계적 서술과 그 다음에 동역학적 서술, 어떤 개체 단위의 서술들을 혼동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식론적으로 엄청 차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인식론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이론들을 세워가지고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방법론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그런 통계적 수준의 지식과 동역학적 수준의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존재론이 좀 어려운데요. 자, 확률이 등장하는 맥락들을 살펴보면 존재론에서 이 둘의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하는데 아까 버터 바른 토스트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주사위는 버터 바른 토스트와 마찬가지로 동역학적으로 기술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질점, 그러니까 그 주사위의 질량이 모여있는 어떤 한 점에 위치와 운동량을 만약에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면 흔히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얘기하죠.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힘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위치 운동량이 움직여 나가는지 알 수 있고 떨어졌을 때 일이 나올지 얻을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사실은 확률이 의미가 없는 건데 왜 확률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그것의 정확한 위치나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설사 알 수 있더라도 라플라스 악마랑 달리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계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학적 서술에서 등장하는 확률은 다 이런 무지의 해석, 즉 우리가 실제로 정확한 확률값을 정확한 동역학적 기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어떤 확률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고전적인 통계학에서 등장하는 확률들은 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범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그 분자들의 운동량과 그 속도들 그러니까 운동량과 그다음에 위치들을 알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아는 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그것들을 동역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일단 통계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래서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거시적 양들을 적당한 방식으로 얻어내는 게 통계학적 서술이 될 텐데요. 거기서 이제 확률들이 등장하고 확률들이 사라지는 이유들이 어무창하게 숫자가 커지면 그게 결국은 하나의 값으로 모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역학에서는 이 확률이 우리가 몰라서다. 그러니까 동역학하고 고전역학,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는 동역학적 서술과 통계적 서술이 사실은
존재론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그 케이오스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양자역학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강연을 통해서 익숙해지셨겠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고전역학의 주사위의 예처럼 실제로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그 정보를 단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숨은 변수라고 합니다. 그 숨은 변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쓰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몇 가지 뭐 국소성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존재론적 가정을 하면 베일 부등식이라는 게 유도가 되는데 이 베일 부등식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데 실험적으로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양자역학이 사용하는 확률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정확히 알면은 정확한 동역학적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얘기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양자역학을 굉장히 그런 그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동역학적 서술과 통계적 서술은 존재론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러면 그거 갖다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얘기 안 하고 거의 완전이라고 했냐면 그 베일 부등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가정이 있거든요. 국소성의 가정이라든가 맥락 의존성을 무시하는 가정들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까지도 허용하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론을 포함시키면 사실은 실제로 여전히 그런 존재론적인 동일성이 확보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존재론적으로 통계적 서술과 동역학적 서술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욱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계학 그 동역학적 서술과 통계적 서술에 대한 혼돈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숫자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거나 또는 오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철학적인 입장에서 인식론, 또 존재론, 방법론 저희가 지난 두 번의 그 대담에서도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었고 약간씩 결이 다르게 그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럼 그 뭐 이거는 서로 간의 논쟁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김범준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일치해서 뭐 어떤 반론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이상욱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고전 역학이 갖고 있는 확률적 기술이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그 뭐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바닥에 놓였을 때 앞면을 보일지 뒷면을 보일지는 동전이 제 손을 떠나는 순간의 위치와 속도와 그 회전 속도라는 그런 양들에 의해서 그 양들이 명확히 주어지면 결과는 거기서 뭐 앞면이 나올 동전이라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동전이라면 뒷면이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인 기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인식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고전 역학에서의 확률인데요. 저는 그것도 인식론만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설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제가 전에 잠깐 짤막하게 해본 계산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문지 한 장의 두께가 0.1mm입니다. 신문지 한 장을 접으면 당연히 신문지 두께가 두 배가 되고요. 그렇게 몇 번 접으면 점점 신문지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아이고 이제 정확한 숫자 잊어버렸습니다. 한 40몇 번일 거예요. 40몇 번 신문지를 접고 그 위에 올라서면 머리가 달나라에 닿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 수 없냐면 막상 계산해보면 한 30몇 번 접으면 그 다음에는 원자를 반으로 접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자를 반으로 접을 수 없다. 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우리 그 존재가 극복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요? 아니면 원자의 크기라는 자연적인 대상이 갖고 있는 한계인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우리가 초기 조건을 무한대의 정확도로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한계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라기보단 저는 존재 자체의 그 가능성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동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한다고 한들 원자 하나의 크기는 기껏해야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거든요. 그것보다 더 작은 그 레졸루션으로 동전의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어떤 인식의 한계가 아니라 원자의 크기라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전 역학에서의 확률적 기술의 그 어쩔 수 없는 필요성을 어떤 사람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무지의 확률이라는 걸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김범중 교수님 입에서 환원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원래 환원론은 철학자들이 과학자를 공격할 때 주로 쓰는 단어거든요. 뭐 좀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식의 한계냐, 자연이 갖고 있는 속성의 한계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상욱 교수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그 아주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그 아까 하도 위협을 당해가지고 겁나가지고 그 이제 표준 물리학에 그 따르면 그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범준 선생님도 그 약간 표준 물리학을 벗어나기 시작하셨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이따 제가 드릴 말씀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도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김범준 선생님과 같은 의견인데 다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여전히 인식론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독창적으로 제기한 얘기 아니라 헤르츠라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 뭐 주파수 할 때 50헤르츠, 60헤르츠 할 때 그 헤르츠인데요. 그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처음 측정해서 유명한 굉장히 뛰어난 독일의 그 물리학자입니다. 헤르츠가 그 역학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얼핏 보면 이게 역학, 그러니까 여기 물리학을 좀 아시는 분 역학 책, 이렇게 왜 뉴턴 역학 나오고 계산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있는데 이 과학 철학 책이에요. 앞부분은 거의 한 3분의 1까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김범수 선생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자들이 상당히 과학 철학을 깊게 했습니다. 특히 대가들은 이게 좀 처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가들은 이제 굉장히 깊게 과학 철학을 했는데 아니 요즘은 대가들도 안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헤르츠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확히 김범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인식론적으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원자 핵 구조나 이런 건 몰랐던 데니까 하여튼 입자로 파티클로 구성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기술할 때 미분방 장식을 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 있잖아요. y는 x, 뭐 2x 플러스 3. 그거는 x의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y값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실수적으로 다 변한단 말이에요.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그렇게 연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변수들이 전부 연속적으로 변한다. 근데 헤르츠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자가 있거나 없거나 빈 공간이거나 또 있거나 없거나 그래가지고 자연은 불연속적인데 이 불연속적인 자연을 우리는 미분방정식을 쓰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근사다.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 이 과학 이론이, 물리학 이론이 세상을 참되게 기술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근사다. 어떤 의미로 근사하냐면 적당한 영역을 잡아서 아까 김원 교수님이 이제 원자 정도 크기라고 하셨는데 그 적당한 영역을 잡아서 적당히 이렇게 평균 값을 취하면 에버리지를 취하면 거기가 이렇게 그 물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스무싱 아웃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적당히 평균을 잡아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똑똑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컨티뉴어스하게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미분방정식으로 기술을 하는 거다. 뭐 맥스웰 방정식이나 다 미분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점 뭐냐면 실제로 헤르츠가 보기에는 세상을 기술하는 모든 물리학이론 그리고 모든 과학이론이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참된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 등장하는 확률이든 양자 역학에서 등장하는 확률이든 사실은 그 확률이 존재론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김상옥 교수님이 그걸 믿는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다른 더 좋은 이론으로 교체되더라도 그런 생각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훨씬 더 겸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학의 연구 방법론 자체는 세계를 그 수학이라는 연속적인 함수로 기술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한계점들을 안고 가야 되는 학문이어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기술하는 것, 동역학적으로 기술하는 것 둘 다 하나의 근사인데 서로 다른 방식의 근사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는 인식론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오늘은 조금 더 실용적인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인식론의 문제, 존재론의 문제로 환원되었습니다.
네, 그 이쯤에서 두 분 사이의 그 공통점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 객석에서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앞에 남자분. 예, 저 두 분 말씀 매우 잘 들었고요. 근데 좀 말씀을 그러니까 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은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질문이 아니라 아까 질문에 있어서의 좀 연장선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이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상욱 교수님한테 드릴 질문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받아들인 느낌 뭐냐면은 물리학자 선생님들은 어떤 현상을 제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자 선생님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제기해 주시는 역할로 이렇게 어떤 영역 분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그 선배님과 후배님 간의 그 영역 싸움 예, 그런 험한 꼴은 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그리고 저기 그 저기 김범준 교수님께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아까 뭐 저기 이상욱 교수님께서 이렇게 뭐 미시적인 거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였던 느낌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은 지식이지만은 IQ라는 그 데이터를 100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80년 정도가 걸리죠. 근데 그 8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게 그 새로운 측정 방법을 했더니 인간이 모두 그러니까 동등하게 인간이 모두 동등하게 똑똑하다고 믿었는데 어떤 특정 집단들의 IQ가 이상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특정 집단들이 특정 집단이었던 게 뭐 어버리진이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열등한 존재로 보았던 뭐 여성이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계속 더 잘 나와 버리니까는 그거를 보정하는 과정이 80년이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초등학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많이 계신 마을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마을에 더 분포가 많아야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되게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인구수라고 하는 개체를 위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좀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게 그걸 끼워 맞추려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진 나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나쁜 쪽으로 악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 책에서는 혈액형 성격학을 되게 비판을 하십니다만은 지금 선생님의 그 단순화된 논리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옹호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와 언젠가는 다 맞을 로또 번호 여섯 개만 좀 부탁을. 통계학적으로, 통계물리학적으로 좀. 그게 하신 얘기가 언젠, 예, 언젠가는 언젠 아 로또 번호 예, 로또 번호 예, 예, 로또. 아, 예. 로또 번호 예. 그 처음에는 그 이상욱 교수님한테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혹시 아 예. 아이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모르는 얘기여서 정확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도 같은데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어긋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딱 하나의 숫자를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갖고 일렬로 늘어세운다는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IQ라는 것도 물론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아이큐 어떤 숫자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준 다음에 그게 더 높으면은 똑똑하고 그게 낮으면은 나쁘고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사실 사람이 어떤 지성을 측정한다고 할 때 지성이라는 게 이게 좀 죄송하지만 그 물리학자들이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지성이라는 게 물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벡터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한 축으로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서 그 길이를 잰 다음에 이게
이 무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딱 하나의 숫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보여드렸던 연구가 이게 사실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뭔가 나쁜 의도로 활용될 수 있을 여지도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 시골에 가면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제 결과에 그런 시스테매틱한 바이어스가 들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그런 지적을 받을 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동 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과정으로 보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커피숍과 학교의 분포에 대한 최종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거는 동의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각 지자체별 그 연도별 출생 수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거로 보면 큰 스케일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커브의 맨 왼쪽에 있는 한 20, 30개의 점들이 바이어스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서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거기서도 직선의 꼴을 보이는데요. 그거를 설명하기 좀 곤란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세요. 예. 그리고 로또 번호. 예. 로또 번호는 그 오늘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데 그 재미있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그 친구가 로또 번호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진짜 이상한 친구라고 했어요. 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혀 이해를 못한 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해요. 뭐냐면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찍어서 제출한 번호들의 확률 분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피해서 번호로 찍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33번을 다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3번이 들어가 있는 로또 번호가 1등으로 당첨되면 상금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33번이든 31번이든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건 그 친구가 저한테 잘 배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찍지 않을 번호들의 조합을 생각해서 그거로 찍겠다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분석하셔서 사람들이 찍지 않는 번호를 잘 이렇게 분석하시면은 일단 1등이 될 것의 확률을 제가 높여드릴 수는 없지만 1등이 되면 혼자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욱 교수님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대를 했어요 저도. 근데 뭐 로또 번호 아셨으면 김범주 선생님이 여기 안 계시겠죠. 예. 저 그 좋은 화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 대답은 그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이제 흔히 인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제 좀 지치거나 아니면 서로 좋은 얼굴로 헤어지고 싶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아, 우리 뭐 각자 당신은 해석을 하고 나는 예측을 하고 그래요. 뭐 우리는 물질을 다루고 우리는 정신을 다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그 세부 분야 자연과학 내에서도 물리학하고 생물학하고 화학은 접근 방법이 엄청 다르거든요. 인문학에서도 문학, 문사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문학, 역사학, 철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요점 뭐냐면 이거를 완전히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유비로서 문화다원주의로 접근하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모든 학문 분야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론이나 특히 오래된 학문 분야여서 그게 그 잘 안정화가 된 분야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이나 인식론적 틀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는 방법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예측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해석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은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예측에 굉장히 큰 중요점을 중심을 두고 특히 경험적 구조들을 몇 가지 단순한 모형으로 예측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한 걸 가지고 복잡한 걸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잡한 걸 집어넣으니까 복잡한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단순한 거 지금 김범수 선생님 참 단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단순한 거 가지고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과학자들의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굉장한 일들을 해요. 어떨 때는 보면은 기가 막히게. 그리고 사회학자들도 사실 똑같은 일들을 하고요. 그 예측 능력. 근데 그럼 이게 뭘 하느냐?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인과 구조 중에서 중요한 인과 구조, 어떤 원인이 더 중요한가, 메이저 커저얼 스트럭처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리학자들도 해석하고요. 이해도 하고, 다만 그 이해나 해석이 그 예측이나 수치적인 설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고, 인문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해석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면 역사학자 중에서 펄쩍 뛸 분들 많을 거예요. 역사학자들도 인과구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패턴도 보고. 다만 일반화를 되게 싫어요. 문화적으로 인문학자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일반화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개별 케이스 다 다르고 철학적으로도 따져나가다 보면 사실은 복잡한 요인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다 다른 특징들이 있다 뿐이지 그것들이 너는 해석만 해, 너는 예측만 해, 너는 설명만 해 이렇게 그 일종의 분권형으로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경쟁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협력도 하고요. 네. 예, 노토 보노 말씀하셨는데 주사위 놀이할 때 확률은 다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주사위 할 때 항상 2나 4를 걸거든요.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인데요. 사람들이 3 같은 걸 되게 선호해요, 숫자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숫자를 거는 거죠. 그러면 확률은 똑같지만 혼자 먹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 아니면 4, 특히 4를 집중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 저 뒤에 여자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범준 교수님이 계시는 성균관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아니라 지금 직장인입니다. 김범준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커피숍과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질문이나 가정을 유추해내신 김범준 교수님의 그 사고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로 가정을 하셨고 커피숍은 그 많은 것들 중에 그 손님 수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김범준 교수님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그 중에 흥미로웠던 게 그 지역 감정에 관한 그 통계 자료였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건데 이게 조작된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조사를 시작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조사를 하다 보니 이거는 이 기점으로 굉장히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신 거지. 그리고 김범준 이거에 이제 이어서 김범준 교수님이 하시는 많은 연구들이 연역적인 건지 아니면 귀납적인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기초 과학을 하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설명한 아주 제가 굉장히 동의하고 재밌어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기초 과학을 하는 연구는 어떤 거냐면 허공에 화살을 쏴요. 그게 땅에 어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거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을 한 것 같긴 하고요. 커피숍과 학교 같은 연구는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제가 이거를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처음 시작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커피숍이 아니었죠. 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분포를 해야 된다라는 아까 막 복잡한 수식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잘 보셨으면 맨 밑에 다른 논문, 제 이름이 아닌 다른 논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 연구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이미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 분은 그런 거리가 중요한 시설물만 했지 다른 시설물들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거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 그리고 미국에도 통계청 비슷한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차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들은 아까 보여드린 거 복잡한 수식 있는 논문에서 예측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거기선 그 한 가게에 오는 손님의 숫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깨달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했던 연구들에 기반했고, 그 다음에 화살을 쐈고 화살이 떨어진 곳에 관역을 그린 다음에 논문을 쓸 때는 관역이 저기 있었고 제가 정확히 써서 맞췄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문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 지역 감정에 대한 거는 사실 이거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궁금해서 그려봤는데, 그게 그 책에서 제가 넣어드린 그 그림처럼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어떤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1960년대 초반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감정에 지금처럼 아주 극단적인 지역 투표 성향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963년에 대통령 선거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뒤로 그 특정 대통령이 대통령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분의 재임 기간 동안 시스테매틱하게 계속 증가합니다. 지역 감정이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로 미루어 보건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본 거죠. 근데 그런 해석은 논문 쓸 때 못 씁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논문에 쓰면은 그 전을 심사하는 물리학자가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퍼블리시된 논문 보시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다음에 아 그 정도면 다 얘기 된 건가요? 아 연역적이냐 균화법이냐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단 화살을 쏩니다. 네. 일단 화살을 쏩니다.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 예, 제가 코멘트. 좀 그 약간 자기 비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학 철학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관찰한 입장에서 과학 연구자를 관찰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화살을 그냥 쏴보고 그냥 거기다 관역을 그린다기보다는 좀 더 적절한 비유는 이런 거죠. 일단 그럴듯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리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물론 거리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거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과학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냥 일단 거리는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거리가 중요하다고 혹은 거리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모델이 심플해야 되니까 일단 중요한 요인을 하나 잡으면 그 요인만 가지고 모형을 하나 만들어 봐요. 그리고 거기서 내적 타당성 있게 결과를 유추한 다음에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경험적 자료로 맞춰봐요. 맞으면 거기서 연구를 끝내는 거죠. 그리고 퍼블리시하고 안 맞으면 아 내가 뭔가 놓친 게 있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뭔가 다른 그럴듯한 요인을 추가하거나 아까 보니까 딱 벌써 나오시잖아요. 김범수 쌤 내가 놓친 게 있으면 그럼 그거 집어넣겠다. 그럼 이제 모델이 복잡해져서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럼 막 짜증내다가 뭐 적당히 저 수치 해석 같은 거 돌리겠죠.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어떤 인과적 요인들 하나 생각해서 그거 하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모형을 세워서 열심히 계산해서 결과를 얻고 경험적 예측을 맞춰봐요. 맞으면 또 풀출출판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점 뭐냐면 당연히 모티베이션이 있는데요. 그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은 경험과학답게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가의 여부. 그게 일치하면 그러면 충분히 퍼블리시할 만한 발표할 만한 그런 인식론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딱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그게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았지만 공통 원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의 부수 효과로 나타난 원인을 진짜 원인이라고 모형이 생각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까 김범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후속 연구에 넘기는 거예요. 일단 나는 발표를 하고 나머지 누군가 생각이 있으면 그거 따라서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사회과학자들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사회과학자들은 예측에 부여하는 예측과 자료의 일치에 부여하는 그 중요성이 물리학자나 자연과학자보다 좀 덜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예측의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잘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훨씬 모형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왜 맞는 모형이냐면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그다음에 가족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나레이티브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차이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문화와 미국인의 문화가 공통되는 것도 많지만 가족도 다 양쪽에 있지만 미국 가족과 한국 가족이 좀 많이 다른 것처럼 사실은 사회과학자와 물리학자가 똑같이 사회 현상을 연구해도 어떤 점에서 그 연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더 개선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많으신데 여기 네. 네 반갑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윤태영입니다. 두 분이 공감하시는 내용에 관한 질문이라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통계학적인 기술과 동역학적인 기술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분야마다 의미가 조금 다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개별 입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역학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개별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패턴에 관한 관계를 통계역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동역학적인 것은 제가 관심이 있는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간에 따라서 표현한 거거든요. 연속 시간에서는 필연적으로 미분방 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 패턴, 뭐 평균이면 평균, 뭐 분산이면 분산 그런 것들 사이의 동역학적인 관계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다 동역학적인 기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둘을 대립시키는지 아니면 그게 물리학의 문화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이어서 제가 드리게 될 말씀이 그 맞는지에 대한 자신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물리학자들이 통계적인 예측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의미가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과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동역학적인 예측에서는 어떤 변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통계적인 예측에선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예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통계적 예측과 그리고 동역학적 예측이 다른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바꾸고 싶었어요. 통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과연 예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통계적인 오히려 설명 혹은 이해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예측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서로 다른 두 시간에 그 관계를 부여하는 것이 예측인데 통계적인 예측은 그런 의미에선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의 정보와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만들어내는 예측이 동시간일 때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분산을 예측한다고는 하진 않잖아요. 분산을 계산한다고 하지.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에 대한 그런 그 선후 관계가 명확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약간 중언부언한 것 같긴 한데요. 그 표준적인 물리학 쪽에서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통계적인 예측은 입력은 많은 미시적인 변수들이에요. 출력은 거시적인 몇 개 안 되는 변수의 값을 얻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에 동역학적인 예측은 들어가는 정보도 미시적인 몇 변수의 상태고요. 예측되는 결과도 똑같은 변수의 그 미래의 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의미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물리학자 이상욱 선생님이 좀. 아, 전 과학 철학자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에 좋은 예가 등장하는데요. 그 은태훈 교수님은 뭐 공대에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베이스시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보는 세계관과 물리학자가 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요. 물리학자는 수학을 엄청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물질계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즉 뭐냐면 이런 거는 대상이에요. 오브젝트예요. 이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서술하는 건 동역학이에요. 근데 아까 예를 드셨듯이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개체가 많이 모여 있어서 하여튼 다수가 될 때, 집단이 될 때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되는 걸 시간이 따라서 기술하는 건 그거는 그 통계역학적인 기술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인데 나중에 적당히 뭐 평균을 취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그 확률을 갖다 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근데 뭐 교수님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수학에 다이나믹 시오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동역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그게 또 뉴턴 역학 그다음에 그 양자역학하고 다른 역학이에요. 그 동역학.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추상적으로 어떤 상태를 정의하고 그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전부 다 서술하는 그런 이론 체계가 있는데 동역학 이론 체계가 거기서는 사실은 그 추상적인 상태가 이런 개별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파티션 펑션이라고 해서 전체에 대해 집단에 대한 것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태를 갖다 수학적으로 정의해둔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미분방정식으로 푸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대상이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고 그 말은 물리학자들에게 의해서 동일하게 취급되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생물학자들한테는 동일하게 취급 안 될 수 있고 생물 무생물 생물학자들에게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인간하고 동물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한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은 사실은 학문 문화별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구획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서 두 분 마무리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대표 메일로 해주시거나 오늘 사인회 하는 도중에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김범주 교수님. 예, 제가 처음에 미래는 지속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우리 이상욱 교수님이 저를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저한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상욱 교수님이 아까 질문자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성공에 의해 바이어스 되는 어떤 과학이라는 게 사실 과학자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단 됐으니까 넘어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런 아주 시스테매틱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제가 인상 깊게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이런 기회를 그 마련해 주신 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질문하신 그 소중한 질문하신 분들 아까 아동수의 분포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얘기고요. 예,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욱 교수님 마지막 예, 발언. 저는 정말 오늘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 이러지 않는데 지금 저 메모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제 스스로도 좀 그 질문 받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김범준 교수님께서 그 아 여기서 지금 공개하는데요. 저는 멍청하게 제 이 발표자를 그 공유를 했거든요. 김범준 선생님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처음에 뭐 저기 뭐 공평하지 않은 뭐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제가 저야말로 기울어진 경 근데 그 덕분에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미리 못 보고 들어와서 저렇게 그러니까 대충 예상했던 거랑 약간 다른 핀트에서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 어떠셨으면 저는 정말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 인사. 네, 끝까지 그 예의를 잘해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 이번에는 어쩌면 조금 더 이렇게 눈금이 많은 자를 우리가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자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물리과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생물학자이신 송기영 교수님 그리고 생명철학자이신 장대익 교수님을 모셔서 이제 좀 더 생물학적인 생명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쓰신 책인데 생명이란 책 또 다윈의 정원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읽고 오시면 훨씬 더 풍성한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